내래 싫어서니야. 아, 예, 저는 유종학이라고 하고요. 지금 아마추어 MMA 4전 정도 뛰었습니다. 몇 년생이세요? 지금 98년생인데 빠른 년생이라서 97이랑 친구 하고 있습니다. 97이랑 친구로 한 거는 네. 본인 싸움 실력으로 친구로 한 거잖아요. 뭐 그 또 그런 또 남자들 사이에 법이 있죠. 빠른도 네. 이게 네. 아무 데서나 먹히는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인상은 진짜 순박한 딱 그 느낌이거든요. 근데 방송도 보면은 벌써 이게 저 몸놀림이 장난이 아니에요. 뭐 아, 네. 경기 영상을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은 유정 선수 경기 영상 벌써 찾아보셨겠지만 진짜로 차기 이제 챔피언도 좀 노려볼 만한 나중 일이겠지만 예. 어디 뭐 유정 선수 본인은 선수로서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. 저는 일단 국내 단체에서 일단은 챔피언을 일단 하고 싶지만 아직은 제가 아마추어라서 세미 프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서 챔피언까지 일단은 해서 뭐 할 수 있으면 이제 해외 그 단체로 좀 가고 싶습니다. 근데 그건 아직 좀 너무 먼 얘기라서 지금 일단 세미 프로 1승 2승 이렇게 쌓아가는 게 지금 단기 목표입니다. 야차 클럽에는 네.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? 그런 본인의 목표와는 저희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격투기가 아닙니다. 저희는 MMA도 아니고 저희는 발리투도를 하는 단체인데 이번에 저희 여자친구가 그 아마추어 리그에 나갔었는데 비스트 CF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도 좀 못한 것도 있고 그 병원 간호를 계속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나간 게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아 여자친구의 병원비 때문에 아, 멋있네요. 아 두 번째로는?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 좀 이제 그 이런 실전적인 좀 싸움을 좀 지향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결국에는 격투기도 싸움으로서도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험도 좀 쌓고 이제 재밌기도 하고 해서 예, 겸사겸사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. 예. 저 비스트 CF에서는 여자친구 뭐 치료비 같은 건 안 줬나요? 예, 그거는 딱히 없었 이제 계약을 이제 다 쓰고 원래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그래서 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, 따로 없었습니다. 왜냐면 야차 클럽에서도 치료비를 주지 않거든요. 그죠? 예, 예, 아, 예, 아, 그 무슨 얘기냐면 유학 선수가 예. 이번 야차 클럽에서 불구가 되건 에코가 되건 저 임플란트를 한 7~8개 받던 그거는 그럼 병원비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. 병원비 여자친구 병원비 때문에 왔다가 예, 예, 그죠? 예. 그런 이 진짜 말 그대로 지옥에 사는 야차들의 싸움인데 되든 안 되든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이겨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예. 신장이 좀 제가 봤을 때 좀 땅땅한 체격이지만 진짜 시라손이라는 닉네임에 맞게 근데 신장은 좀 작으신 편인 것 같은데 신장이 어떻게 되세요? 신장 일단 제가 키가 이제 평균에 좀 많이 못 미치는데 66.7
좀 일단,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네.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. 66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네, 좀 다릅니다. 66.7이랑 66.2랑 이제 굉장히 큰 차이라서. 근데 화면으로 보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런 다리나 힙이나 이런 그 우리의 신체들을 빵이라 그러죠? 그런 게 딱 다 부셔 보여요. 딱 봐도 네, 인상만 이제 약간 저 시골 총각이고 이게 딱 움직이는 거는 힘이 느껴진다.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, 네. 본인이 그러면 좀 추구하는 파이팅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특기로 삼는 기술 같은 건 또 뭐가 있을지. 누구를 막 특정해서 이렇게 롤 모델로 삼진 않지만 많이 그냥 참고하고 있어요. 뭐 볼카노프스키나 뭐 아니면은 좀 뭐 키 작은 선수들 체드 맨데스 이런 애들도 이제 자기 체급에 비해서 좀 작은데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 항상 좀 참고하고 그 외에도 이제 아데사냐 이런 애들도 왜냐면 항상 인파이팅만 하고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항상 생각해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배울 거는 다 좀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. 좋네요. 좋은 자세네요. 선호하는 장소는 어디를 선호하세요? 이런 흙밭도 네, 되고요. 흙밭도 예. 예, 저는 흙밭이 솔직히 제일 싸요. 흙밭이 제일 좋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흙밭을 선호합니다. 왜냐면 키즈 카페도 제가 들어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딱 그 지장이 많이 없는 단단한 지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렇죠. 네. 그게 제일 대부분 이런 방자들이 그런 변수가 없는 장소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. 아, 그렇습니까? 상대인 저 변준 선수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어요, 좀? 솔직히 들어본 건 없는데. 되게 네. 이 권투 네. 프로 전적이 있는 프로 네. 복싱 선수인데 네. 네. 어떻게 생각하는지. 그 경기 영상을 조금 보긴 했는데 네. 좀 그 뭐라 해야 되지? 좀 변칙적으로 약간 치시긴 하는데 아 솔직히 좀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지금. 복싱으로도? 네, 복싱으로도 솔직히 말해서 네. 뭐 그 저희 이제 이 담은 영상으로는 이 도박 중독이 심해갖고 이 어머니 적금까지 막 3-4천만 원 깨서 도박자금 다 탕진했어요. 일단 뭐 솔직히 제가 그 다른 거는 다 좀 이해해도 아마 뭐 도박도 뭐 그럴 수 있다 쳐요. 저도 비트코인으로 돈 좀 날린 게 있어서 그렇죠. 누구나 다 예, 예, 이해는 하지만 부모님 적금 그거 그죠. 부모님 적금 이거는 제가 좀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. 예 시원하게 해주세요. 그 변준 준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교육 좀 시켜줄게. 좀 이따 보자. 파이팅. 보통 이렇게 한 하루 몇 건 뛰세요? 보통 이제 그 시간으로 보통 하거든요. 저는 그래서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훈련 끝나고 한 5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2시 반이나 아니면 1시 반까지 하니까 엄청 오래 하시는 거예요. 한 8시간?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7시간 정도.
스테이지 장소 뽑는 날에 그때도 뵙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